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지미 마시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한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오, good. It's very nice. It's very good. 앞에 불쌍한데. 여러분,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왔습니다. 야, 일본입니다, 일본. 예, 네, 일본입니다. 일본. 저희가 일본 와가지고 네. 어느 곳을 할까? 진짜. 아, 어느 곳을 갈까? 예. 생각을 하다가 누구십니까 이거? 어? 와. 아, 누구야? 일본입니다. 야, 이제 누구야 이거? 누구야? 와. 끝입니다. 아, 오늘 왜 왔죠? 오늘 저희가 예. 과학관 가려다가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 과학관도 가지 않아요? 예, 네, 가요. 아니 과학관으로 바로 가기에 식상하잖아요. 스타트가 또 이게 과학관이면 좀 식상해. 네, 좀 식상하니까. 도쿄에 어마어마한 곳이 있다고 해서. 네.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로봇 카페. 여기가 로봇 카페인데 좀 특이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일. 우리나라도 로봇이 커피 타주는 데가 막 생겼잖아요. 막 휴게소에도 있고. 그렇죠. 로봇이 커피 이렇게 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척. 이렇게 해주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어떻게 로봇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타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서 한번 보시죠. 너무 기대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바타 로봇 카페. 버전 베타. 오, 사람 너무 많은데? 오, 오, 바로 지금 뭔가 물어보시는데? 하이. 사토코. Yeah. Are you Satoko-san? Yes. Hm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Obito-san. I'm Obito-san. 안녕하세요. Orbi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소개가 있네요. 아, 오키나와. 오리, 안녕하세요. 어. Do you live in 오키나와? Yeah, I'm living in Okinawa. Oh, Okinawa. Do you know Okinawa? Yeah, I've been there. Yeah. Me too. Oh, thank you. Yeah. 야, 이렇게. 와. 여기 진짜로 로봇인데 사람이 들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되게 원격이죠?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로봇이 우리는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뭐 커피를 만들거나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인간지능이에요. 한 사람에 15,000원 어떻게 보면은 입장료예요. 아, 한 사람에 15,000원 입장료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음료가 들어가 있대요. 음료가 포함돼 있다. 음료를 고르면 된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로봇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 소감이 어떠십니까? 조용합니까? 네,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니 일단은 여기 로봇이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영혼 없이 아메리카노 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에 지금 계세요. 계십니다. 네, 아, 예. 다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맞죠?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보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고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주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도 너무 부럽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걸 구현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가 않는 부분인데. 네, 맞아요.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 3,000년 이상 인간을 연구해온 3,000년 애국민수 형님의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 그 인문학과 너무 식상해 이제 아니 식상한 표정 자주 해주세요. 쓰기도 싫은데 아무튼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정말 절충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기계를 이제요 약간 이제 거창하게 문명사 차원에서 얘기할 때 네. 인간 신체의 확장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의 뭐 어떤 힘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디테일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혹은 정말로 신체의 크기를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구현되고 있는 로봇들은 정말 인간이 크게 확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각 자체가도 저기 아까 저희 주문받는 분은 그 오키나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희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분이 실제 주문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커피도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보면 굉장히 사실 좀 저는 꽤 감동적인 어떤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보면은 장애인이 전혀 출입하거나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이 네. 테이블 거리와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일요일이지만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 거리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카페만 많아요. 거리는 사람이 없어. 그것도 약간 의미 있는 것 같아. 이게 핫한 장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잘 되면 그러니까요. 사실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진짜로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컨텐츠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곳이 되게 상업적인 곳입니다. 비싸요. 비싸.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뭔가 노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뭔가 사회공헌 활동이거든. 근데 여기는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실제로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너무 의미 있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예뻐요. 이거 팔찌 만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예뻐요. 형님도 약간 퍼스널 컬러가 핑크? 핑크도 잘 어울리죠. Are you from Korea? Yes, I'm from Korea. Oh, thank you.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나중에 마시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테크놀로지도 아닌데 뭔가 이제 사실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카페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아, 이런 거요? 네. 아,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짜. 사회적 기반 친구들이 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장애인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하는 게 이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야.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모니터링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형태가 어떤 문화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좀 새로운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분들은 대부분이 사지 활동이 어려운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로봇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와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여기 다 카메라가 있고. Hello. 사람만 대화가 가능하네. 아, 뭐라고? 예약한 사람만 대화가 가능하네. 저 예약해서 대화한다. 근데 이거는 예약해야 가능해야 될 수도 있겠다. 미리 상담 같은 거를 예약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네. 제 커피가. Hi. Hi. Hi, 히나상. 어디 계신지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히나상. 안녕하세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멋있으시대. 와. 그럼 조금 저희랑 잡담하면서 조금 뺑기 부려도 되는지. 3시 시간인가? 3시까지 일하시는데. 아, 3시 넘었어. 이미 오버타임이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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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30분이 계시다 그랬거든요. 일하는 분들이요? 네, 일하는 분이 30분. 근데 교대로 일하고 하니까 30분이 통째로 한 번에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비번이신 거예요. 비번이시죠.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4시간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게다가 그분들도 어쨌거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고 어쨌건 사람을 만나는 그렇죠. 그게 행위가 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는 이거 좀 나아가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노인분들이 요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젊은이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의욕이 너무 있으신데 또 약간 건강상의 문제로 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댁에서 편안하게 TV 보다가 맥도날드 알바는 2시간 뛰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딱 가서 로봇으로 좀 조정 좀 해주면은 딱 깔끔하게 대화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너무 좋은데? 뭐야? 박성했어. 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헬로. 말을 걸어보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My name is Kali. Nice to meet you. Kal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for coming today. Yeah. Where do you live? I live in Tokyo. Tokyo. I operating this robot from my home. My home about 30 km away from this cafe. 아 그럼 근데 지금 비번이신데 잠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어. 디즈 무브 댓 핸드?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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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님이요. How long did you work for this cafe? About 2 years and 6 months. 와, 2년 반 정도 일하셨대요. So usually how many hours do you work in a day? But so today I work 6 hours. Really? Oh, it's kind of long time. And 4 days one week. 4 days a week. All right. Oh, 4 days a week. How many hours is full time? Full time 8 hours. 8 hours in Japan. All right. How to control your avatar? I control them using a MacBook. MacBook. Really? Wow. Hi, look. Hi. Hello. Hello. You. 아, 그냥 크롬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를 지금 와 떠뛰어서 보여드리신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로봇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네, 같이. 네. 와. 한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Good. It's very nice. It's very good. 앞에 불쌍한 분. 한글 is very difficult.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딜레이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네. There is no delay between your speaking and robots. 1-2초 이내?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Delay is 0.5 second. 0.5초.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왔다가 여기서 다시 띄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데 1초면은 더 짧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칼리상. Hi. Do you know him? Do you recognize him? Yes. Recording? He. Do you know Netflix? Netflix? Oh, Netflix. Netflix, yes, I know. Did you see Devil's Plan? Devil? 거의? 데블? 모르겠습니다. Actually, I'm YouTube. This is my YouTube channel. Wheelchair life and barrier free and wheelchair daily life. Okay. YouTuber. ER YouTuber, also YouTuber too. Yeah, this is... What channel? This one. Science. Unreal Science, 안 될 과학. 안? 남의 각각. I can't search the menu. Okay. That's okay. We will leave comments on your YouTube channel. Thank you. 좋아요. So how did you know this cafe? And how did you find the job? I find that this cafe on Twitter. SNS. Oh yeah, Twitter. See. And this cafe is a website. Website. All right. 이제 다시 잠이 든 우리 잠이 들었어요. 우리 힘에. 이분은 이 카페가 열린 게 2년 8개월 전인데 그러니까 2021년 5월이라고 그랬죠? 이거 카페가 열리고 한 2개월 후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초창기 멤버. 초창기 멤버신 거예요. 원래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트위터나 이런 걸 정보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셨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그 내 일터를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 한번 둘러보고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었구나 혹은 이제 앞으로 일할 곳이구나 한 대 와서 보고 또 일을 하고 약간 진짜 그냥 뭔가 어색하게 어떤 뭔가 인위적인 역할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너무 부드럽게 지금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나 많이 좀 약간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도 제가 되게 진부한 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정말 좋아했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게 균형을 이룬 공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여기 카페 얘기 대충 듣고서
그냥 뭐 재미로 뭐 하는 생각 보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마케팅 느낌이라 생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고 진짜 이런 거 많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하려면 뭐 뭘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바로 비즈니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 대단해요. 이거 기계도 다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려면 이거 진짜 프랜차이즈 따다가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형님이 여기 처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한 거였는데 여기 와보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본 게 더 약간 더 충격적으로 좋은 쪽으로 정보만 봤을 때 BBM 아니 우리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어 뭐 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찍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랬잖아. 야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우리도 그냥 훑고 가자. 아니었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 디스토피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뭔가 이 기술 때문에 인간은 직업을 잃고 인간은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인간이 지배당하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딱 보니까 과학기술 덕분에 좌불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니까. 맞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인문학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답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이런 정말 빠른 이 딜레이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걸 해낸 거야. 여기서 인문학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돼도 사람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드신 분 근데 진짜 균형이 좋은 것 같고요. 이거 만드신 분 인문학자십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가격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맞아. 진짜 이해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 거? 근데 완전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입장료가 있고 밥이나 기본 커피 이외에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 돼. 밥도 15,000원씩 내야 돼요. 밥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이런 금액이나 수익이 다 그분들한테 월급으로 간다 뭐 어떤 식으로든 간다라고 그렇죠. 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일에 게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이걸 도네이션이나 뭔가 우리가 기부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만한 가치를 이들이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랑 그 비장애인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넘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뭔가 어떤 물리적인 한계, 물리적인 그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거를 구현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어떤 이제 그 기술은 사람 신체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그냥 완전하게 극복시켰고 게다가 공간과 시간도 어떤 이제 극복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 뭐지? 바리스타네, 이분은. 텔레바리스타라고 부르나 봐요. 네. 텔레바리스타에 대한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미카라는 분이 계신데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후천적으로 질병에 걸린 거야. 루게릭병이 후천적으로 몸이 굳는 병이죠. 경화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컵을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 힘을 잃는 걸 느꼈어. 예. 근데 여전히 그 커피에 대한 열정은 있었던 거야. 나는 커피를 계속 이미 배웠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식은 굉장히 많고. 몸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바리스타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 로봇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아바타 로봇 카페 재미있게 즐겨봤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나오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님. 네. 네, 오늘 아바타 로봇 카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도 여기 진짜 많이 와보고 싶었는데 영상들도 많이 봤었고 직접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실제보다 더 감동적이고 무언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아닌가. 좋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애국민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진짜 감동적인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될 과학과 모사이언스가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님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봇이랑 대화해서 감동을 받을 줄 몰랐다. 아. 네,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 영화 이런 거 명작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그냥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여운이 너무 남고. 네, 여운이 남고. 그 경험 자체 엄청 기대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개인에게 온 그 감동은 크기의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네.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신 건데, 네. 맞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되는 영화 플레이 타임 같은 시간인데, 네. 모두에게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주고, 맞아요. 다른 감동을 주고. 지금 우리가 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완전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냥 추워서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빨리 들어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들어가자 지금 막 뭐 줄 거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각성 있죠, 각성. 각자 아니, 막 생각하고 있어, 혼자 막. 대화 안 하고 각자 생각하고 있어. 정말 현대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이런 융합을 굉장히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 네. 많이 시키고 네. 직장마다 다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한번 와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경험이다. 아까도 보시면은 그 원격으로 접속한 로봇들이 여기 계신 이제 실제 아르바이트생분들하고도 자연스러운 소통을 해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고객이랑 만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엄청 소통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이 운영에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시간, 20시간 교육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걸 한번 경험해보는 게 진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굉장히 다음 단계를 위한 기술인 것 같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무튼 혹시 일본에 와보실 일이 있으신 분들 명작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안녕. 와, 나무로 만든 뼈야. 이거는 진짜 근사하다. 근데 진짜 근사하다. 19세기 건데 이거는 진품입니다. 진짜 가져온 걸 주서다가 여기 전시해 놓은 거죠? 와.